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생명을 얻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약간 그거 같네요. 내가 너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넌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그렇죠. 김춘수 시인의. 네. 네, 비슷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의미를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제 생각에는. 네. 길에 지나다니는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지만 그 고양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온 생명체구나.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랑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그쵸, 느낌이니까. 그쵸. 네네네. 네. 그래서 뭐랄까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아무런 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큰 의미로 그렇죠, 다가오게 그렇죠.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변한 건 하나도 없으나 길 가다가 늘 보던 풍경인데 내가 그냥 쪼그려 앉아서 그걸 집중해서 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나한테 되게 특별한 어떤 그럼요, 경험과 시간이 맞죠.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피클을 이 친구한테 줘요. 별로 의미가 없죠. 피클을 주는구나. 근데 내가 피클을 주고 그 다음에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상징과 같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의미 되는 거지. 의미를 물을 탁 하게 되는 그쵸. 거지. 그렇죠. 그러진 말고. 그냥 말 좀 타는 거지. 예. 자, 그런 거죠. 뭐 의미를 부여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스치는 약간 소매 스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옷깃이라는 게 여기가 옷깃이기 때문에 옷깃이 스친다라는 건 거의 진짜 이렇게 거의 들이댔다는 얘기야. 그럼 인연이지 그 정도. 소매 스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지하철 2호선에서는 다 인연이겠다. 그 그지. 거의 옷깃과 옷깃을 들이대고 있잖아. 들이대고 있잖아. 인연이지. 아유. 아이고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로 다 인연인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 인연이에요. 네.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라는 거. 그 정도면 인연이 맞다. 네. 아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의미를 부여를 해보자면 저기 있는 그 암도 있는 저 여자 꽃을 든 이분. 여자. 네. 이분에게 이제 이름을 부여한 거죠. 그렇죠. 로즐린이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저 작품이 원래 있는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술 작품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의 뭐 검색 결과로는 일단은 오리지널 뭐 다른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에 그냥 콜트에서 자체 제작한 캐릭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나 맞아요. 혹시나 이 작품이 원래 존재하는 작품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콜트에서 네.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을 한 로즐린이라는 그런 가상의 인물입니다. 꽃을 들고 있고요. 들고 있는 꽃이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저 캐릭터와 이렇게 꽃 인레이까지가 이 기타를 개발했었던 초기 아이디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여기 모델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싹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그 꽃과 어떤 그 그렇죠. 소녀의 그런 뭐 그런 감정을 디자인적인 담고 네. 있는 이게 19세기에 그 하나의 미술 사조 중에 하나였던 아르누보. 아르누보라는 그 시대 미술의 영감을 받아서 개발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과 현대의 미학, 첨단 기타 제작 기술을 동시에 접목한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그런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작품이다. 아, 네. 작품이다. 작품.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저 꽃을 든 저분 때문에 로즐린 때문에 사운드 홀이 원래 뚫려 있어야 할 자리에 안 뚫려 있고 여기가 그 위쪽에 있죠. 위쪽에 뚫려 있고 그리고 측면에 사운드 포트가 있습니다. 저 사운드 포트는 이게 내 쪽으로 사운드를 쏴주기 때문에 기타를 모니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사운드 먼지도 포트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렇게 크게 뚫어놓는 거 말고 이쪽에다가 요만하게 작게 뚫어놓는 그런 사운드 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그 홀에 사운드 홀에다가 그 LR백스를 장착을 해놔서 LR백스가 보통 달려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게 내가 볼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요. LR백스의 이 픽업의 디자인과 거기에 써있는 그 브랜드 네임을 우리가 실제로 기타를 칠 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만지기만 하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눈앞에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운드 포트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렇죠. 요거. 왜냐하면 특히 비싼 기타 같은 경우에 그 기타 제작소에서 이제 사운드 포트 해드릴까요?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모니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비싸게 주고 막 브라질리언 로즈도 막 이런 걸로 축구판을 했는데 저렇게 뚫어버리는 게 뭔가 은손실이 생길 것 같고 맞아요. 살 떨린단 말이지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운드 포트는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모니터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펙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는 좀 스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건 좀
좀 호불호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독특한 형태의 사운드홀과 사운드 포트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209만원, 전장 102cm, 무게는 2.2kg, 두께는 97mm, 구프레트에 뚫려는 75mm고요. 쉐입은 OM바디입니다. 오케스트라 모델.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 5피스 메이플 월넛넥, 그리고 월넛 레인포스먼트가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게 양쪽으로 좀 퍼져 있었는데 얘는 그렇죠. 아예 완전 몰아놨네요. 헤드머신은 고토의 510Z 골드, 역시 가장 고급스러운 외장재로 사용이 되는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너비는 43mm, 역시 스트로크에 특화된 스트럼 모델이죠. 지판 목재는 에보니의 바인딩이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올라가 있네요.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LR백스 앤썸 픽업, 스페셜 디자인 로젯, 사이드 사운드 포트가 특이사항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여기 구멍이 뚫려서 그런가 손실이나 뭐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전혀. 네. 오히려 모니터도 잘 들려요. 사운드 양쪽으로 있으니까. 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더 다르네. 오, 엄청 좋게 들린다. 그죠? 괜찮. 옆에서 이렇게 딱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사운드가 나네요. 사운드 좋은데? 네, 사운드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핑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고급스러워 사운드. 좋은데? 오, 좋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로즈 사운드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보면 디자인도 그렇고 막 구멍 뚫려있는 데 막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막 여기저기 뚫려 있으니까 기타 좀 특이해 보이는데 그냥 엄청 좋은 로즈우드 기타 그런 사운드가 나요. 나는 되게 신기한 게 항상 여기에만 사운드 홀이 있었으니까 율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 근데 괜찮은데? 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좀 깨주고 있는 그런. 라는 티가 팍팍 나네요. 사운드가 좋아요. 그 무게감도 있고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그 하이데역의 배음들이 전혀 죽지 않는 맞아요, 하이엔드 맞아요. 기타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맞아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진짜 사운드가 RR이 엄청 선명하고 좁아. 아, 손이 좁다고요? 33이잖아요 이거. 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좁다고. 사운드 좁... 좁은 느낌은 없고. 없어요. 사운드 없고. 사운드 좁은 느낌은 저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아, 이게 생긴 것만 독특하지 사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로즈우드 기타 그냥 맞습니다. 그런 사운드입니다. 오히려 저렇게 구멍을 저런 식으로 뚫어놔서 그런가 느끼한 느낌은 덜해요. 더. 아, 맞아요. 로즈우드가 진짜 뭔가 막 철철 흘러넘치는 그 기름이 느껴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좀 담백하게 조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 잘 먹은 느낌? 아, 잘 먹은 느낌. 착. 착. 안 달라. 뭐 이렇게 뭔가 쫙 달라붙은 느낌.
이게 뭐 너무 화장이 이게 진하게 되면 왜 뒤통수 딱 때리면 탁 떨어질 것 같은 이렇게 들뜬 느낌이죠. 아, 자꾸 이렇게 웃기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네. 웃는 건 제 체력 줄인다고. 그러니까 잘 웃어야 돼. 속으로 웃어야 돼. 내쪽 웃음. 내쪽 웃음. 이렇게 그치 그치. 이런 거. 자, 그래서 화장이 잘 먹은 느낌이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자, 이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자, 오늘은 뭔가 좀 소나기 시리즈예요. 뭔가 물과 관련된 노래들이 좀 많네요. 네. 오늘 날이 그렇죠. 더워서 그런가. 이제 곧 이제 장마. 네, 네. 장마도 오고. 그 또 곧 우리가 또 리뷰할 게 또 네. 그런 거고 해서 그렇죠. 네. 장마를 기념하여 네.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로 로즐린의 사운드를 마저 다 모니터를 해봤고요. 확실히 그냥 좋은 기타인데 그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맞아요. 선입견을 좀 많이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콜트는 비싼 기타 잘 만듭니다. 인정합니다. 이쁘네요. 네, 좋아요. 오히려 되게 자기 시그니처 같은 기타로 그 뭔가 하나 구비를 해놓으면은 정말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사운드를 듣고 나니까 좋네요. 맞아요. 이뻐 보여요. 이게 어디 막 녹음하러 갈 때 이거 가져가면은 아 그 저기 그 꽃 그림 여자 그림 있는 그 기타 가져오신 분 막 이렇게 엄청 오래 기억에 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되게 아이디어 좋다. 그러니까 멋있네요. 네, 갖고 싶은 기타네요. 로즐린, 에리 같이 보셨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던 들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보니 이거는 어우 너무도 사랑스러운 집사가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집사가 돼버렸네요. 그래요. 네. 너의 이름은 로잘린이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네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딱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사운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디자인적으로도 엄청 예쁘잖아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편견을 깬 어쿠스틱의 새로운 가능성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점수를 뜨면 9.59. 네, 와, 진짜 마음에 네. 마음에 드셨군요. 이거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좀 그랬어요. 이거 뭐야? 막 이랬잖아. 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딱 치면서 약간 네, 느껴지는 정이 드는 느낌. 네, 네. 내가 의미를 부여해버렸네.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진짜 임팩트가 있어요. 사람 홀리는 매력이 조금 있는 기타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네. 뭐 계속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보게 돼.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의미로 정말 편견을 깬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즐린 에리 같이 보셨고요. 이렇게 콜트의 남초 출품작 3개 연속으로 봤습니다. 자, 역시 가격이 높지만 콜트는 마음 먹고 만드는 고가의 기타들을 워낙에 잘 만드는 브랜드고 다시 한번 그런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특이한 기타 그렇죠. 네, 처음 소개하는 처음 소개하는 기타입니다. 처음 봤고 저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자 지금 이제 또 장마고 시작이 되는데 장마 특집 기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장마 때 밖에서 치셔도 되는 기타.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정말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이름까지. 그렇죠. 이름까지 엄청나요. 굉장히 깡이 있는 기타예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깡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